갑오디 쪽으로다가 아픈 사람이 계시네 집에. 네, 네. 누구예요? 막내 고모가 암으로 계속 투병 중이신데. 그래요. 그쪽으로 아프신 분이 계시고. 그래요. 기운이 본인 자체가 올해 기운이 조금 힘들어요. 힘들어서 지치시면 안 돼요. 여기는 해드려도 뭘 해드려도 지치면 안 돼요. 네. 금방 지쳐 여기는 풀이 푹 꺾인다고요.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 사주에 금전소홀이 민년입니다. 벌면 쓰고.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이민년에 좀 돈 나가는 수를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요. 네. 이게 개인 곳간이거든요.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지금 벌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자꾸. 공부를 좀 하셨으면 대기업도 들어가고 명예직으로다가 공무원으로 쭉쭉. 근데 공무원보다는 본인은 대기업 쪽이 좀 더 잘 맞다 그랬어요. 그리고 여기는 사업을 하셔도 좋습니다. 사업을 할 적에는 좀 큰 사업이 잘 맞아요. 작은 사업보다는 쬐깐쬐깐 짜잘한 거 말고. 아, 응, 짜잘한 거 말고. 그래서 사업수를 볼 건데 그 옷 같은 게 뭐예요? 옷 코디, 응? 본인 옷. 옷이요? 스타일리시한 것들, 그런 것들이 본인이랑 잘 맞아요. 아, 네. 응. 뭔가 이렇게 음식 장사? 음식 장사도 괜찮거든요? 잘 맞는데 본인은 홍보를 할 적에 본인 스타일리시한 걸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여기는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리고 코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송, 매체 이런 것들로 하셔서 돈 버는 수단이 좀 보여요. 뭐 하고 싶어요 여기? 뭐 하고 싶어요? 사업이요? 응,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여기? 하고 싶은 건 크게 없고 그냥 유지될 정도. 유지될 정도? 네.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뭐. 아저씨 마음이 힘들어요. 근데 내가 지금 힘든 거 못 이겨내면 아저씨 맨날 울어 더 힘들어져. 아, 네. 아저씨 그릇이 이만큼 커요. 근데 왜 내가 요만큼 해서 만족하려고 그래요? 어차피 이거 하잖아요. 아저씨 안 돼. 아저씨 그릇 아니야. 왜 남의 그릇 이거 갖다 쓰려고 하냐고요. 아저씨 그릇 이만큼 큰데. 그걸 해야 내가 행복하지. 네. 그거야. 큰 거를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거죠. 아저씨 좋아하는 거 있어요? 좋아하는 건 크게 네. 그냥 저 꾸미고 좀 얘기했잖아요. 네. 꾸미는 거 하라고 엄마가 했잖아요 방금. 네네. 그거 해. 그거 잘해. 이뻐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꾸미는 거. 모르는 것 같은데. 아저씨 모르는데 왜 자꾸 하겠습니다요? 뭐 해야 될지 알아요? 뭘로 할 건데요, 아저씨? 이제 차차 알아가 보겠습니다. 물어봐야지, 그건 여기다가. 네. 아이, 진짜 이상한 아저씨는. 아저씨 옷 꾸미는 거 사람들한테 여기 이 카메라 아저씨처럼 네네. 찍으라고. 아, 찍어! 네. 올려! 네. 세상에 알리라고요. 그리고 아저씨가 있는 거 이거 살래요? 물어봐. 사람들한테 이거 살래요? 아. 그럼 사. 안 사? 사! 아, 네네. 안 사냐고. 산다니까? 사! 네네. 얼마면 살 수 있어요? 산다고요. 사라고. 아, 네. 그리고 음식 장사를 하려면 아저씨는 나중에 이렇게
이쁜 레스토랑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팔아야 잘 팔려요. 아저씨는 고급진 거를 좋아하고 고급진 걸 해야지만 아저씨 보고 얼굴 보고 이 사람 찾아서 여기 와요. 레스토랑. 뭐지? 풀도 있고 소시지 있고 계란 있고 한 거 뭐지? 브런치 같은. 브런치. 아하. 네. 브런치. 네. 그거 잘 맞아요. 아. 아주 좋아요. 브런치. 그래서 아저씨가 장사할 건 브런치 장사하는 게 좋아요. 아. 감사합니다. 어. 또. 주스도 팔아야지. 주스. 네. 주스. 네. 그냥 주스 말고. 과일 주스 같은. 네. 주스 앤 그리고 조금 밤이 되면 아저씨는 조금 예쁜 술을 또 팔아야 돼. 아. 주스. 주스 술. 네네. 주스 술 알아? 칵테일 같은 비슷한. 괜찮아. 그것도 네. 괜찮아. 그거 말고 저거. 아. 주스 술. 네, 뭔지 알 것 같아요. 뭐냐고. 뭐냐고. 포도주 같은. 그렇지. 네. 그거 마시면 좋아요. 그래서 아저씨 그렇게 하면 엄청 좋아요. 대신에 예뻐야 돼요. 이렇게 둥근 타원형인 거 집이어야 해. 둥근 타원형.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가 돔. 아, 네. 돔 인테리어 스타일이. 네. 레스토랑 스타일로 그렇게 하시면 여기는 잘 된다고 하세요. 그게 또 잘 맞고.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일은 크게 저한테 도움은 안 돼요. 그냥 유지. 제가 뭘 할 생활할 건데? 수 있는 그냥 그 정도까지. 뭘 할 건데? 제가 핸드폰 가게에서 오래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 차 렌트 손님 만나서 이렇게 대차 해드리고 막 그런 쪽인데. 렌트요? 네네.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제가 편한 거를 찾아간 거긴 한데. 운전 쪽이 저랑 안 맞는 건지 좀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서. 그걸 떠나서 네. 여기는 이 길을 가시면 본인 환경 자체가 너무 달라지네요.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환경에 사람 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. 네네. 근데 자꾸 꺾여 그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자꾸 꺾인다 그래요. 이상한 길로 자꾸 빠지네 여기. 아. 사람 수로 인해서. 네. 바른 방향으로 가는 자꾸 이상한 수로 빠져요. 그래서 본인이 편안고자 하는 길은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그 길을 갔을 적에는 본인이 앞으로 창창할 수 있는 길에 걸림돌, 더딤돌이 된다고요. 그러니까 느슨하게 천천히 오래 걸린다고 시간상. 아. 몰입을 해서 쫙쫙 가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. 그리고 주변 어울리는 친구분들 조금은 내가 사업할 시기에는 좀 덜 만나시는 게 좋겠어요. 아, 네. 사업에 매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좀 잘 되시고 나서 그때 얼마든지 놓으세요. 지금은 조금 어울리시는 게 바르지가 못하다는 소리가 나와요. 네. 누구 한 분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하여튼 그분. 그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.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 있어서는 그래요. 조금 동글동글하게 생겨.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? 풍채? 덩치라고 해야 되나? 크진 않은데 좀 있어요. 좀 살집이. 그분 조심하세요.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괜찮으면 나쁘진 않아요. 친구 만나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셔. 할아버지가, 할머니랑. 친구 만나기를 돌같이. 지금 시기에는. 네. 왜냐면 본인이 그릇이 큰데 이 그릇에 있어서 친구가 자꾸 걸림돌이 돼요. 방해를 한다고. 자꾸 쉬운 쪽을 건네주는데 그거는 그 친구들한테 맞는 거지 본인한테 맞진 않아요. 돈을 벌어다 줄 수는 있어도 추후에 나중에 그 환경을 보면은 쩌들어 있어요. 여기. 안 돼. 좀 쉬어도 힘들어도 본인 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 가세요. 남 앞에서 여기는 서야 돼요. 얼굴도 알리고. 아, 네.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얼마든지 잘 사실 수 있어. 그거 어울려둘 수 있는데 왜. 대신에 본인은 그쪽으로 가야지. 코디, 옷,
쇼핑몰, 인플루언서 이런 쪽으로. 아, 네. 지금은 파란 불이야. 지금 빨간 불이 안 올라가잖아. 네. 파란 불이 올라가지.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일단 말씀대로 알아보고. 예. 할 거예요. 바로는 아니더라도 저도 근데 생각을 안 해봤던 거는 아니었어서. 그래요. 네. 좋다니까. 좋아요. 근데 혹시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자가 보인다고 하셨는데. 여자? 네. 그래가 오니까 여자가 보이더라고요. 여자. 이민연의 여자 들어와요. 아. 까꿍이가 봤어. 여자, 네, 감사합니다. 아줌마 만나고 싶어요? 아니요. 근데 아줌마 들어와. 그 아줌마 좀 괜찮네. 그 결혼을 한번 했던 그 기준인 건가요? 조심해야 돼. 아. 네, 조심하겠습니다. 아줌마 들어와. 네. 조심해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성수, 올해 이민연의 이성수가 들어오니까 조심하시래요. 그래서 고개 보이고 머리가 근데 별로 안 길어. 그 여자가. 네. 그 여자 머리가 별로 안 길어. 좀 단발까지는 아니고 조금 그것보단 좀 길어요. 좀 길이가 있으신 분이네. 여자 만날 때가 아니라 친구고 여자고 돌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기는 금전수가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아, 네네.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너무 좋은데 좀 본인이 지금부터 하시면 조금 가다가 힘들어서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. 내가 멘탈적으로. 네. 근데 그걸 좀 견뎌야 돼요. 그걸 견디고 하셔야지. 그래야 올라가, 이 중반기 넘어서부터. 3년 차부터는 뭐, 돈 걱정 안 해도 되는데. 아, 3년의 시간을 잘 버티시면, 여긴 돈 걱정 안 해도 돼요, 추후에. 돈 많이 벌어요. 아, 네. 근데 이거 지금 계속 생각만 하고 안 하시면, 본인 길에서 금전수 내려가요.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게. 뭐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코디로 아니면 본인 옷 좋아하니까. 네. 코디하는 걸 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든지 뭐 이렇게 하셔요. 아, 네. 사업적으로 시작 안 하실 거면 취미라도. 네. 그렇게 하셔야 돼. 잘 되는데 여기는. 잘 돼요. 감사합니다. 또 궁금한 거. 혹시 제가 또 건강적으로 아파지는 게 있을까요? 작년에 수술을 하긴 했는데 엄청 아프진 않았는데 그 후에 제가 좀 병약해진 느낌을 많이 받아서 혼자서. 그리고 올해 그 코로나 오미크론 있잖아요.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. 네. 상반기에서 중반기 넘어갈 적부터. 네네. 그래서 4, 5월 넘어갈 적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그게 좀 많이 보여요. 그리고 본인이 머리에 너무 이렇게 곤두섰어, 신경이. 그래서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. 자꾸 머리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네. 그리고 여기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? 이 집안에?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은 젊을 때 돌아가신 분. 일단 태어나기 전에는 그 친할머니 돌아가셨고요. 태어나고 나서 초등학생쯤에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. 그리고 제가 이제 스무 살 그 해 아버지 저희 친아버지 돌아가시고. 그래서 뒤에 망자분이 이렇게 같이 드리워 서 있어가지고. 네. 그 건강수 보는데 그게 보여서 그걸 물어봤어요. 네.
그리고 아버님, 할아버지, 뭐 할머니도 계시지만 지금 대주님처럼 29세잖아요. 이렇게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도 같이 들어와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. 근데 본인이 모르지 뭐 부모님한테 못 들어봤으니까. 그래서 어쨌든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.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. 심장질환 이렇게 부담이 많이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심장 쪽으로다가 그 위쪽 간쪽 여기 많이 안 좋네. 그리고 그 밑에 쓸개 쪽하고 그리고 방광 쪽 그리고 소장 대장 쪽 유난히도 요 위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안 좋네요. 이쪽이. 그리고 그런 저거 뭐야 이성수 저거 뭐 생식기 쪽병쪽좀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이 팔하고 사지 쪽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안 좋아져요.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여기는. 그리고 여기 마시는 공기가 좋지가 못해요 환경이. 그게 자꾸 장기를 해친다 그래요.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좀 두세요. 어디서 이렇게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요? 차고지, 그러니까 주차장이다 보니까. 그래. 그게 자꾸 쳐요, 요 장기를. 이게 뭐 크게 무리수는 아닌데, 그 점점 까매지는 게 보여서, 그 장기가. 근데 그게 공기로 인해서 그런 걸로 보여가지고, 그래요. 그래서 공기청정기, 요즘에는 뭐, 배터리를 이렇게 해갖고, 조그맣게 나오죠. 그거 하시는 게 좋겠어요. 그리고 여기는 팥으로 된 차를 좀 드시는 게 좋겠어요. 팥차. 다시요, 네. 팥차. 뜨뜻하게. 단호박죽이나 뭐 이런 것도 좋아요. 따뜻한 거 차를 많이 드세요. 한국적인 전통차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십전대본탕도 있는데 본인 나이에 그걸 먹겠냐만은. 먹으면요 좋지. 대추차라든지 쌍화차라든지 먹으면 좋아요.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, 이제 그게 없습니다. 없어요? 다 됐어요? 그래요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네.